네, 오늘은 첫인상에서 호감 줄 수 있는 컬러와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첫인상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6초입니다. 네, 6초면 여러분들 스타일이 파악되기 전에 컬러가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스타일만큼이나 컬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날 때 첫인상 컬러와 그리고 비즈니스, 면접, 그리고 저녁에 친구들과 클럽 갔을 때 어떤 컬러와 스타일을 입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성을 만날 때 어떤 컬러가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컬러 중에서는 그레이 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만남에서는 어두운 컬러보단 밝은 컬러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가 주는 느낌은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느낌, 그리고 세련된 느낌까지 주기 때문에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이 컬러를 컬러 조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컬러 조합은 네, 블랙과 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와 만났을 때 좀 시크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네, 베이지와 컬러 조합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와 네이비가 만났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이 컬러를 첫 만남에 활용하면서 이러한 컬러 조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레이 컬러 다음에는 어떤 컬러가 첫 만남에서 좋을까요? 일단 순위로 말씀드리면 블랙, 블루, 화이트 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두운 컬러 블랙이 들어가냐면 블랙이 주는 느낌이 좀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성에게 어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블랙은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잘 낼 수 있으면 블랙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블루나 화이트 컬러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어떤 컬러를 첫 만남에서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바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옐로우 컬러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옐로우 컬러가 주는 느낌은 너무 어려 보이고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렇다고 매일 노란색을 피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다음 데이트에서는 옐로우 컬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황과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거나 면접을 볼 때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컬러는 네이비와 다크그레이 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양인 피부톤에는 네이비 컬러가 그레이 컬러보단 잘 어울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부톤이 조금 밝은 편이시라면 네, 그레이 컬러도 좋은 컬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은행만 가보셔도 네이비 컬러의 수트나 아니면 네이비 컬러의 유니폼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은행 업무의 특징은 신뢰도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비 컬러는 신뢰감을 주기에 가장 좋은 컬러입니다. 네, 그럼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네이비 수트나 그레이 수트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어떤 넥타이를 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화려한 넥타이를 하는 것보단 수트와 같은 색상의 넥타이를 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타이를 안 하면 되나요? 타이를 안 하면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넥타이를 매는 게 여러분들 수트룩이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는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네이비 컬러의 수트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네, 저처럼 넥타이를 매치해서 깔끔한 수트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넥타이까지 너무 갖춰 입으면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터틀넥을 매치해서 고급스러운 수트룩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클럽을 간다거나 저녁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때 어떤 컬러를 입는 게 좋을까요? 일단 클럽이나 놀러 가는 장소가 뭔가 신나 보이고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면 좋은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에서 가장 좋은 컬러는 네, 블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이나 놀러 갈 때 블랙 컬러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블랙 컬러가 그냥 밋밋한 블랙 룩을 만들게 된다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살짝 같은 셔츠라도 광택이 있는 셔츠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올블랙 룩에 실버 버클이나 실버 악세사리를 통해서 포인트를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블랙 룩에 예를 들어 패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발에 로고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놀러 갈 때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 컬러를 조합할 때 뭐 저처럼 올 블랙 룩으로 코디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버건디와 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렌지로 포인트를 트렌디한 컬러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블랙과 그레이를 매치하는 것도 조합이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놀러 갈 때 이런 컬러를 활용하시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첫인상에서 호감을 줄 수 있는 컬러와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룩이랑 사진을 참고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옷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나중에 정말 자세하게 다양한 스타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